영미권 투어를 한다면 레이브릭스와 함께 하고 싶고, 레이브릭스는 쇼케이스형 페스티벌을 많이 다니기도 했고, 갔을 때 현지에서 반응이나 인기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받고 또 기억하고 있어서 영미권에는 레이브릭스와 함께 투어를 만들고 싶고, 아시아 투어를 한다면 까데오와 함께 하고 싶거든요. 그런 연주 음악이 사실 좋은 반응을 얻기가 쉽지 않은데, 한중일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랑 그 아시아 전체 지역에서 고루 인기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외국에 가면 굉장히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팀은 이날치. 한국의 정서도 잘 살리면서 뭔가 서양에서 온 음악들의 요소들도 잘 뽑아내서 그것들을 굉장히 이날치만의 오리지널로 잘 뽑아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음악은 해외 관계자들이 들어도 오! 좋다! 오! 새롭다! 오! 신선하다! 라고 느낄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 전자양을 정말 예전부터 해외에 소개를 해보고 싶었어요. 밴드 형태로 굉장히 좀 우주적이고 본능적이고 파괴적인 인디 락을 들려주고 있는 팀이 됐어요. 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정말 로파이하고 인디한 그 감성은 세계를 다 뒤져봐도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감성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꼭 좀 데려가 보고 싶고요. 마리안 같은 팀은 정말 세상에 없는 음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전기 기타 그리고 드럼, 이 딱 두 악기예요. 이 두 명의 멤버가 정말 예전 우리나라 막 전래 민요 같은, 내가 아니면 타령 같이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세상에 없어서 이건 정말 외국인들이 들으면 아 정말 이것이 신선하다, 새롭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최첨단맨이라는 밴드를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최첨단맨은 음악 자체 스타일이 우리나라보다는 해외에서 더 통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하고 있고. Now that's just the way we are. You wanted us to be. 영국의 인디씬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영어 가사를 쓰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최첨단맨과 함께 해외 투어를 다니면 뭔가 한국 밴드 음악의 특이한 면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함께 나가고 싶습니다. 전 세계에 어디에도 먹힐 것 같은 혁오를 들고 싶어요. 우리나라 가요의 정서, 미국 이런 글로벌 팝의 정서,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또 중국이나 이런 아시안 팝의 정서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정말 모든 색깔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무국적, 무경계의 아이콘이다. 전 동양 고주파와 함께 특히 그 락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영국에 가서 락 페스티벌의 헤드라이너로 한번 서보고 싶다. 동양 고주파도 국악과 접목된 포스트록을 구현하는 아주 정말 멋진 팀이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세계적인 락 페스티벌에 가더라도 이 양금으로 무대를 부숴 놓으실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고요. 저는 이디오테이프하고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아날로그 신디사이저를 멋있게 쌓아놓고 멋있게 연주하는 팀이 별로 없거든요. 락적인 면도 있고 댄스적인 면도 있고 공연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짜 페스티벌이나 혹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공연에 최적화된 팀인 것 같아요. 너무나 멋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디오 테이프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천하고 원고도 썼지만 바밍타이거라는 팀, 힙합 크루인데, 저도 뭐 같이 해외에 나가본 적은 없지만 해외 공연 영상만 봐도 일단 어떤 무대든지 찢어버리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와 실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서 각자 개성들이 너무 강해요. 총괄 프로듀서인 뭐 산현 씨,
부터 시작해서 초록색 머리에 괴물처럼 보이는 오메가 사피엔이라는 래퍼도 있고 그 뒤에 사실 솔로 작업으로도 굉장히 인상적인 결과물을 냈었던 소금이라는 R&B 싱어 이분들 중에서 한두 명만 있어도 충분히 해외 공연 다 씹어먹을 수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전부 다 크루로 지금 구성이 돼 있다는 것 자체는 이분들하고 한번 월드투어 한번 같이 돌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림킴을 꼽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국악뿐만이 아니라 뭐 일본이나 중국 음악의 요소까지 많이 갖추고 있어요 림킴의 음악을 들어보면 동양 뮤지션의 음악은 이런 것이다 하고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외 그 기획을 한다면 무조건 윗댄스를 일단 1순위로 떠올릴 것 같아요 윗댄스의 공연을 보면은 그 퍼포먼스는 정말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만한 정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정말 둘이서 그 마이크랑 그 기타 앰프 하나만 들고도 공연을 버스킹도 할 수 있는 팀이고 신인류라는 밴드를 해외 공연에서 볼 수 있다면 어떨까? 신인류가 한글의 가진? 그 고유의 아름다움을 굉장히 잘 살려서 가사를 쓰고 노래하는 밴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음악을 해외 무대에서 그냥 온전하게 한글로 불렀을 때 과연 그 관객들의 반응이 어떨까? 그게 좀 궁금해지네요. 공부의 장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때 어설프게나마 얻은 상식이나 이런 게 훗날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기억이 나요. 되게 어릴 때부터 온스테이지를 봐왔어요. 이번 주엔 누가 나오나 궁금해하고 이 사람의 음악은 어떤 음악이지? 하고 영상을 보고 나서 그 사람의 다른 앨범이나 뭐 디스코그래피를 찾아서 듣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이제 자라오면서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온스테이지는 애정의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